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아이고, 제가 이거 좀 건드렸어요. 이거는 이제 좀 축축하길래 이거는 이제 건조하고. 말리려고 뽑아놨는데 야, 빨리 안 마르네요. 좀 이틀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1,000원밖에 안 해요. 1,000원의 행복. 또 홀딱 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들 저번에 산 동국토끼 요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요. 요거 한 12월 달에 샀는데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. 뭐한천 얼마 했을 거예요. 여기다가 제가 한번 오늘 심어줘 볼게요. 중립 마사토를 넣을게요. 유실만 막는 거라서 대립도 있는데, 요번에 마사토를 제가 좀 많이 샀어요. 대립, 중립 이렇게 샀는데요. 이렇게 콩분에는 중립 마사토로 이렇게 깔아주고, 이거 슈퍼 미니화부터 해줄게요. 이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. 지금 이번에 토종이 다육이 흙에다가 조금 다들 그냥 흙을 좀 섞으라고 해서요. 모래를 이렇게 좀 섞으면 해충이 발생이 안안 된다고 해가지고 모래를 조금 섞었어요. 자, 슈퍼 미니마. 제가 하엽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엽이 보이네요. 짜자잔. 이렇게 작은 애들 심어주면은 요 기쁨이 다 조심조심 행복하고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거리는 기쁨이 있어요. 짜자잔. 아이, 귀여워.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삼둔 줄 알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떨어뜨렸네요.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설날이고 해서 또 아이스크림 배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시켜 먹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니까 숟가락이 좀 편해요. 아이고 아이고. 이게 정말 제 취향인가 봐요. 이렇게 또 슈퍼 미니마라고 하는데 이거 약간 보라색에 동글동글한 입장이 또 저의 취향을 또 저격하지 뭐예요? 아, 제 뽁뽁이도 샀어요. 뽁뽁이. 이 뽁뽁이 제가 어디서 사야 되나 했는데, 뭐야? 뽁뽁이가 왜 이렇게 힘이 센가요? 어머, 제 뽁뽁이 처음 사용해가지고 다 날라갔네요, 모래가. 어머, 흙이 다 날라갔어. 아, 마사를 좀 깔아주고 뽁뽁이를 써야 되나 봐요. 어머, 뽁뽁이도 처음 사가지고 지금 실수투성이네요. 실수투성이. 흙이 다 패이네요. 아, 귀여워. 중립 마사 남은 거를. 마사를 위에 깔아주고 뽁뽁이를 썼어야 되는 건데. 제가 또 마음이 급했습니다.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뒤따라온다고 참 서둘러요. 아우, 예뻐라. 슈퍼미니마 성공입니다. 제가 또 이렇게 쇼핑을 막 지릅니다. 아이, 귀여워. 그리고 정이야. 얘도 땡글땡글한 게, 아, 완전 너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이러고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. 뿌리도 싱싱하네요. 뿌리 정리인 거 뭐고 저는 모르겠어요. 그냥 그냥 냅다 심어줍니다. 이렇게 짜자잔. 슉슉 가운데로. 여기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. 요즘에 꽃대 올라오는 시기인가 봐요. 근데 살 때는 몰랐는데 여기 꽃대에 물고 있네요.
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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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
꽃을 피우려고. 어머, 얘야. 너도 나처럼 성격이 급한가 보다. 이렇게 작은데 벌써 꽃을 다 피우려고 하고, 응? 랄랄라랄랄랄랄랄라, 이름이 뭐예요? 정야예요, 정야. 정야. 정야야, 어쩜 이렇게 손끝이 빨갛빨갛 귀여울까요? 와, 이쁘다. 랄랄라랄랄랄랄랄라.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또 새로운 식구가 정야. 이렇게 들어왔네요. 아이, 예뻐라. 이렇게 해서 사진 찰칵찰칵 찍어줘야겠어요. 제가 드디어 뽁뽁이도 샀습니다. 화원에 팔더라고요. 그리고 정야랑 슈퍼미니마. 이렇게 해서 15일 정도 있다가 7일에서 10일. 15일? 이건 좀 축축했으니까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겠죠? 어머, 색깔이 어쩜 이렇게 신비로워요? 정말 신비롭죠, 보라색. 와, 이거 각이 져가지고, 슈퍼미니마가 이렇게 각이 좀 뾰족하잖아요. 그래서 이 각진 화분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얘는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, 그치? 빨갛빨갛 하면서, 와, 너무 행복해. 되게 비싼 애들이에요. 근데 지금 막 제가 막 늦은 시간에 딱두 개, 겟해서 왔습니다. 너무 예뻐요. 와, 감탄만 나옵니다. 나만 그런 거야? 저만 그런가요? 저만 예쁜가요? 요거는 얼마 전에 동국토기에서 산 엄마 아빠 아기 세트인데, 아, 지금 여기다 뭘 심어줘야 될까? 뭘 사, 그러니까 사실 요거 세 개에다 뭘 심어줄까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막 다니고 있어, 지나다니고 있어. 근데 요게 세 개가 있잖아요. 세 개를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심어줄까 하다가 이건 또 아닌 거예요. 그래서 또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. 아, 여기다 뭘 심어줘야 되는데? 지금 여기 세 개에다가 뭘 심을 생각에. 제정신이 아니에요. 막 사야 할때막뭐 사야지.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, 막 그거 살 때까지 막 둥둥 둥실둥실 떠다녀요. 아, 여기다 뭘 심어야 되는데? 여기다 뭘 심어야 되는데? 둥실둥실. 그래서 오늘은 슈퍼미니마 정야 이렇게 심어줬고요. 얼마 전에 이거 뭐 12월 달에 샀던 몰라코 3,000원이었죠. 그리고 매직 젠 골드 얘도 3,000원이었어요. 그리고 조이스트 루쿠금 이것도 3,000원이었나? 이거 좀 비싸지 않았나? 이거 5,000원 맞아. 얘는 좀 비쌌어요. 금 들어간 건 원래 비싸요. 이건 5,000원이었네요. 너무 예뻐요. 근데 매직 젠 골드는 한달 사이에 색깔이 이렇게 빠지네요. 와,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원래 노을했었거든요. 금이었거든요, 얘가. 근데 색이 다 빠지고 이제 몰라코. 얘는 아직 그 붉은색이 안 빠졌어요. 아직 장미처럼 아름다워요. 여기 분지를 하는지 꽃대가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여기 뭔가가. 근데 여기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, 이두가 되는 건가? 이두가 되는 건가 하고 있고, 요거 매직 젠 골드 얘는 꽃대인 것 같죠? 아니, 꽃대 시즌인가 봐요. 다 꽃대가 올라오네요, 이렇게. 색은, 노란색, 골드 색은 다 빠졌는데,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또, 무슨 색 꽃대일까? 노란색일까? 이 꽃대가 무슨 색일까? 꽃이 무슨 색일까? 너무 궁금하네요? 이 꽃대를 이렇게 심어줘도, 자구가 되긴 하나 봐요. 모르겠어요. 우리 집이 좀 건조해서 이거는 뭐 하엽이시네요. 그리고, 이거 조이스트 루크금. 조이스트 루크금. 너무 예뻐요. 색깔이. 금 들어가는 이렇게 작아도 5,000원입니다. 슈퍼미니마, 정야. 이렇게 5개.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 담아봤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